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고요? 그건 안 될지 몰라도 당나귀에 줄을 그으면 얼룩말이 되나 봅니다. 이집트 카이로의 인터내셔널 가든이라는 지방 공원의 새 동물원이 얼룩말처럼 보이게 하려 당나귀에 흰 줄 검은 줄을 그었다가 비난을 샀습니다. 카이로의 학생인 마흐무드 아 사흐하니 씨는 이 동물원에서 이상하게 생긴 얼룩말을 발견하고서는 사진을 찍었는데요. 그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으며 이는 여기저기서 화제가 되었습니다. 가까이에서 살펴보시면 이 얼룩말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. 동물원 직원이 그냥 아무 당나귀를 붙잡고 흰 줄, 검은 줄을 그어 얼룩말로 변신시킨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나 직원들은 카이로의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깜빡했나 본데요. 당나귀에 입힌 옷이 번지면서 원래의 색깔이 거의 보이게 된 것이죠. 이집트의 몇몇 대중매체는 이를 조사해보기로 했는데요. 심지어 일부 수의사들도 이 사진의 얼룩말이 사실은 당나귀라고 확인시켜주셨죠. 이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배꼽 잡고 웃게, 어떤 사람들은 화가 나게 만들었는데요. 화난 대중들은 동물원 측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요구했죠. 말할 것도 없이 동물원 측은 이 소문이라고 할 것도 없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. 알고 보니 이러한 일은 가자 지방의 동물원에서도 발생한 바 있었는데요. 얼룩말들이 굶어서 죽자 가자 동물원 측은 이들을 대신하기 위해 당나귀 두 마리를 페인트로 칠해버렸다고 합니다.